가벼운 코골이로 그냥 사는데 큰 문제 없었다. 임신을 하면 달라집니다. 임신해서 코를 고는 여성들의 코골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수술이나 양압기보다는 구강장치가 더 적합하다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코골이TV 대표 황청풍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그 EBS 방송에서 한 태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환경이 건강과 정서를 좌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영양이 부족하면 태아가 자기 보존을 위해서 뭔가 결핍이 일어나면 그거를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되어서 세상 밖에 나왔을 때도 그런 습관이 남아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고 대사가 일반적인 것과 좀 달라지는, 그래서 비만을 비롯한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같은 각종 성인병 그런 발병률이 되게 높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 태아 시절의 환경이 영향을 줬다는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건데요.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태아가 위험하다, 임산부 코골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쓴 게 있습니다. 임신한 엄마의 코골이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엄마는 먹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호흡의 관점에서도 숨도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영양소와 산소가 만나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이죠.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은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져서 우리 세포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세포 분열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태아의 입장에서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수면 중에 호흡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신을 해서 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과연 코를 좀 골지 뭐 하는 수준으로 넘어갔을 때 태아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임신을 하면 초반에는 코골이가 별로 없다가 만삭으로 갈수록 코골이가 더 심해집니다. 해결을 어떻게 하냐? 자,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많겠죠? 수술 또는 양압기를 끼웁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면 적응하기 힘들어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술은 뭐 임신한 여성에게는 맞지 않고, 양압기 역시 가뜩이나 지금 몸이 무겁고 힘든데 양압기까지 씌운다는 거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죠. 그럴까요? 대안이 뭐냐? 구강을 통해서 기도를 열어주는 방법이 있다. 이런 이 분야입니다. 입 안에 기구를 착용해서 기도를 확보해주는 것. 그게 결국은 턱이 밀려 들어가고 혀가 밀려 들어가서 기도가 막힌 거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임신해서 코를 고는 여성들의 코골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수술이나 양압기보다는 구강장치가 더 적합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임신하면서 코를 고기 시작했고 임신 후에도 그 후로 계속 코를 곤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거는 신체 구조가 좀 변하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만삭이 될 경우에 호흡에 되게 불리한 조건이 되거든요. 가뜩이나 몸이 힘든데 코골이까지 있어서 수면의 문제까지 일으킨다면 그거는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죠. 네, 지금까지 코골이와 태아 프로그래밍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가벼운 코골이로 그냥 사는데 큰 문제 없었다. 임신을 하면 달라집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임신을 하면서 코골이가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은 시급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 오시면 하루빨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아의 시간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성장이 일어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루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현명한 엄마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